자, 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2급 이상심리학 1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심리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상행동,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이상행동, 그리고 심리장애. 여러 이제 어려움이죠.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다양한 이상행동과 다양한 심리장애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거나 뭐저 사람이 조금 이상한 행동했다고 다 명명을 하진 않잖아요. 그 명명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명명을 하고 있는 건지 진단 기준, 그리고 또이 이상 행동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보는 건지 그 관점, 그리고 그 방법의 치료 방법, 예방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상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상심리학의 역사를 좀 간단히 보면은 원시시대에 아주 옛날에는 이 이상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씨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주를 한 거야. 그 사람한테 막 저주를 했더니 그 사람에게 귀신이 씌어서 자기가 아니면 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원시시대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히포크라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포크라테스는 이 정신질환을 조증, 우울증, 광증으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인간의 성향을 결정하는 네 가지 액체가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히포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액체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로피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액체설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는 이 이상 행동들은 무엇 때문에? 뇌의 이상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런 연구가 있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에 오면서 중세는 무슨 시대겠습니까? 종교 시대죠. 종교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이상 행동을 하고 심리적으로 어렵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뭐 때문에? 마귀, 귀신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두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을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이 마귀를 쫓아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중세 시대는요, 이 정신 질환자들에게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아주 심한 고문을 했고요. 아주 심지어는 화형, 불태워야지 된다라고 하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시대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이제 자연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좀더 과학적이고 인문주의적인 사조랑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제 이 정신 장애가 무엇 때문에?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심리적인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정신 기능이 견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이상 심리, 그러니까 이상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좀 반가운 시대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컬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1800년대에 신경증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1803년 정신의학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정신치료, 우리 정신치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더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처분을 내리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와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18세기쯤 돼서야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으로 좀 사람답게 대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 심리학에 와서 우리가 잘 알죠. 19세기 1800 말년쯤 되어져서 프로이트가 의해서 이 정신질환,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크램펠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1898년에 정신병을 증상과 증상 복합체로 분류하고 질병의 경과와 그 결과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선생님들, 이 사람들은 조금씩 기억을 해주세요. 크램펠린, 뭐 이런 사람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뭐 프로이드야 워낙 막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검사하는 도구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생겨난 게 이제 1905년에 비네시몽이 하는 비네시몽 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최초로 정신 연령 개념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1917년에 집단 지능 검사, 집단 지능 검사. 그래서 군대 알파 검사, 군대 베타 검사라고 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1년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로샤라고 하는 거, 로샤라고 하는 검사가 이렇게 검사가 개발되어졌고, 1939년에 웍슬러의 개인지능 검사가 개발이 되어졌고, 43년에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가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선생님, 요 검사들에 대해서는 심리검사에서 조금 더 많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게 될 건데,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이상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이렇게 관점들이 있어요. 각 이론들은 이 이상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론, 이 관점들이 대부분 다 이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신역동에서는 이상행동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정신역동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프로이드가 떠오르죠. 자, 프로이드는 우리에 대해서 이제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무의식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그리고 그것을 애써서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것을 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성격도 세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격을 원초와 이득, 그 다음에 자아, 초자아, 이렇게 성격도 삼원 구조라고 해가지고 세 개를 얘기했죠. 자, 원초화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쾌락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성격이고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초자아는 도덕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 성격들이 무엇을 하느냐? 지속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갈등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갈등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면 조금 한 끼, 두 끼, 세 끼 정도 되어지면 굉장히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자 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초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원리적이고 원칙적이잖아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드에 대해서 막 혼을 내거나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둘이서 막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성격들이, 이 성격의 세 자아가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보세요. 집에서 엄마 아빠 막 이렇게 계속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불안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 자아가 지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자아와 원초화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불안을 우리가 무슨 불안이라고 얘기하냐면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아랑 원초화의 갈등이 일어나서 자아가 충동을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을 느끼는 거죠. 자, 이드와 초자아가 갈등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불안입니까? 도덕적 불안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원초와 초자아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생겨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갈등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 더 어떻게 방어해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어는 자아가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안에 방어 기제가 이것들을 잘 방어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이 불안을 좀 잠재워야지 되는데 이 방어 기제가 본의 아니게 붕괴가 되어졌어요. 이 방어 기제가 잘 작동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갈등이 해결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의식으로 이렇게 억압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들이 무의식적 갈등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 성인이 되어지고 나면 이 무의식적으로 갈등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성인이 되든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이상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이 정신역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되어졌으니까 이 측면에서, 정신분석 측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요 갈등을 의식화해서, 니네 지금 왜 싸우는 거야? 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을 의식화해서 이 갈등을 풀어주면 이상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치유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역동 같은 경우에는 이상행동은 초기 아동기의 무의식적 갈등의 결과, 해결되어지지 않은 무의식적 갈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상행동을 하는 건 반드시 뭐가 있다? 어떤 원인이 있다. 어릴 적 우리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어떤 갈등 때문에 이런 이상행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억압되어져 있는 것을 의식화해서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 거야? 그 갈등에 대해서 현실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면 이것이 치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아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붕괴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방어 기제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겁니다. 자아방어 기제를 수정하거나 개조해서 이것은 누가 합니까? 자아가 하죠. 그래서 자아를, 성격의 자아를 강화시켜주면 치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정신분석 역동입니다. 자, 두 번째, 행동주의 모형인데요. 행동주의는 왜 이상행동이 일어납니까? 라고 봤을 때 어렸을 적에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부적절했어요. 부적절한 학습 때문에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는 걸 잘 못 배우고 비효과적으로, 비적응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이상행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에서는 관찰 가능한 이 행동만을 봅니다. 그럼 이 행동들, 이상행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강한 행동으로 바꿔주면 된대요. 어떻게 바꿔줍니까? 이 세 가지,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행동을 수정시켜주면 이상행동이 치유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 이런 관점을 행동주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 이론에는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사회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어떤 무조건적인,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먹이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침이 나오죠. 무조건적인 자극이 오면 무조건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파블로프는 여기다가 뭐를 했느냐? 무조건적 자극이랑 무엇이요? 중립자극. 중립자극이 뭐겠습니까? 종이였잖아요. 이 중립자극을 주면, 연합을 시켜주면 나중에 이 중립자극만 줘도 무조건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파블로프의 입장,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자극과 조건 자극을 짝지어서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나중에는 조건 자극, 중립 자극만 줘도 무조건적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학생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어머, 너네 정말 인사도 잘하는구나. 아우, 너 인사 잘해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반응이 너무 결과가 좋아요. 그럼 그 학생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인데, 아우, 너는 공부도 못하면서 인사만 잘하니? 라는 피드백을 줬어요. 어머, 그럼 얘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뭐야? 라고 하면서. 자, 지나갈 때 인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겠죠.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행동들은 결과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다라고 보는 것을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만이 아니라 어떤 자극을 주면 반응만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사람들을 들어서 관계 속에서 행동을 배우기도 하고, 모방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이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건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모방학습.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 모방학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어떤 결과가 오지? 아, 저러면 저런 결과가 오겠구나라는 걸 알면 대리학습. 또 어떤 부분에서는 관찰학습을 합니다. 관찰학습.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학생이 날마다 이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꽃을 갖다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걸 받겠죠. 그런데 어느 날이 아이가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아이가 똑같이 꽃을 선생님한테 갖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 학생은 뭐 했습니까? 먼저, 저 학생이, 지금 저 전학 간 학생이 선생님한테 꽃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을 했죠. 주의 깊은 관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보존하고 있어. 그리고 이 아이가 전학을 갔어요. 그럼 이제 누가? 내가 해도 되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운동 재생 과정이 있고 이것이 이 아이에게 동기가 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관찰학습은 크게 주의 관찰, 보존, 운동 재생, 동기와 이런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주의에서는 이상 행동이 계속 본 것, 어떤 행동을 모방하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따라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상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행동을 어떻게 하면 된다? 속어, 없애주면 된다. 이제 속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행동이 반복돼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없애주는 것을 속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속어할 수 있겠습니까? 뭐 혼을 내든지, 뭐 처벌을 하든지, 뭐 벌을 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속어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아마 학습 심리학을 할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어지실 건데, 지금 이제 이상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처벌, 이 부적응적인 행동, 이상 행동을 없애주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체계적 둔감법, 울퍼. 이건 좀 외워두세요. 체계적 둔감법, 울퍼에 의해서 개발된 기법인데요. 조건화된 반응을 해제시켜서 새로운 조건 형성, 역조건화가 되어지도록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특히나 공포증에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방법이에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체계적 둔감해지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개에 대해서 공포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개를 보면 막 너무 힘들죠. 뭐 공포가 있는 사람들은 개 근처에도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 말로 개 이렇게 했을 때그 사람이 그 개만 들었어도 불안 위계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처음에는 막 공포 있으면 개 소리만 들어도 불안이 막 10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면 이 불안 위계가 점점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개 말하다가 이제 걔 사진을 보여주면 다시 불안 위계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진을 접었다? 다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좀 그
공포를 느끼는 것에 둔감해지도록 이런 방법들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형을 보여주고 나중에 진짜 개를 보여주면서 점차적으로 개를 봤을 때 그 공포증이 사라지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을 체계적 둔감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지주의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신장애는 인지적 기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결손되거나 요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상행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왜곡된 인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인지구조, 인지의 도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요? 역기능적 신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인지 때문에 잘못 생각해서 왜곡 때문에 이런 이상행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치료 방법은 인지적 재구성을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계속 보는 거죠. 저 교수는 왜 자꾸 자기를 째려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건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비합리적인 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지고 굉장히 화가 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조금만 뭐라 그래도 막 신경질을 내게 되어지고 심지어 화를 내거나 무엇인가 더 과격한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이상행동은 뭐 때문에? 잘못 생각해서, 인지적인 부분들을 잘못 생각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지적 재구조화, 재구성을 하는 거죠. 아, 그냥 교수가 쳐다보고 있는 거구나. 뭐 나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나를 째려보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에 대해서 호감스럽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뒤에 잘못 생각했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인지적 관점에 있어서요, 좀 최근에 들어서 새로운 이론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새롭게 문제들도 나오더라고요.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심리 도식 치료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미국의 임상학자인 제프리 영. 기억하세요? 제프리 영이 개발한 통합적인 심리 치료인데요. 성격장애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인지행동치료, 대상관계치료, 게슈탈트치료, 정신분석치료의 핵심적인 요소를 통합해서 다양한 심리장애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만성적인 성격문제를 이해하는 개념틀로 18가지 유형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심리도식치료. 심리도식치료는 인지치료의 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샬 리네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지행동치료 중에서, 인지행동하니까 행동이 중점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행동에 포커스를 주지 않았어요. 행동을 수정하는데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는 것을 통제하고 무엇을 하도록?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DB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 불안 같은 감정이나 자살, 자해, 충동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그 감정을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이 DBT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치료 효과로 매우 좋다라고 하는 효과성이 많이 입증되어진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DBT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MBCT라고 하는 마음 챙김인데요. 이것도 인지치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원래 기존에는 사람들이 이 인지를, 역기능적 태도를, 인지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여기 마음 챙김에서는요, 평상시 잘 감지하지 않았던 내 심신, 내 마음, 내 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자기를 알아차리고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것들을 치료해 나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최근에 들어서 한 20, 30년 그 어간에 나온 인지치료 중에 한 이론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인지치료의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요, 큰 흐름은 뭐냐면 우리의 비합리적이고 왜곡되어진 사고를 조금 더 바꾸어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그런 사고로 바꾸어주는 것, 이것을 인지치료 접근 방법입니다.